이제부터 최종 관문 야구시 시작이 됩니다. 수영량 그리고 조회는 두 분 모두 잘 수행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조혜련 씨 더 놀라는데. 지금부터 뭐라? 대본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본. 밝은 성격의 소재를 잘 표현해 주십시오. 내가 문병 가면 승희가 완전 좋아하겠지? 거기다가 이 꽃냄새를 맡으면 없던 기운이. 조혜련씨 나왔어. 들어가. 와, 아니야, 나 여기 있을게. 테이블에 나 여기 있을게. 나 여기 있을게. 옷장이 제일 간단하고 제일 놀래. 어떡하라고? 비지점 가서 꽃병을 자리에 세팅하면 즐거운데. 야, 이쁘다. 여기 꽃을 꽂아놓으니까 분위기가 확산해, 그냥. 그나저나, 세연이는 자나? 침대 칸막이로 확 젖히며. 이거요? 응. 이 나쁜 침대! 아야. 왜 이렇게 부실한 거야? 남친을 어깨에 부축해서 옆에 2번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힌다. 나빠. 내가 옆에 있으니까 좋지? 차 마셔. 내가 미라 말해. 미라 맥주 광고처럼 마시고 시원한 표정. 맥주 광고처럼. 아, 저분 진짜 짱인 것 같아. 많이 아파. 뭐라고? 많이 아프다고? 아, 알았어. 내가 선생님 깨워서 올게. 좀 유치한가? 진짜 신기하다, 저. 선생님, 일어나세요.